시장에서 오늘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가 본데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빈자리가 없이 꽉 찼어요. 야시장을 쭉 둘러본 후에 음식을 주미는데 카오팟, 네, 카오팟, 카오팟이 닭고기, 돼지고기, 뭐 오징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오징어를 쓰였어요. 4만 깁. 닭고기, 돼지고기는 이제 3만 5천 깁인데 4만 깁짜리 오징어 볶음을 시켰습니다. 카오팟. 그리고 맥주. 맥주는 3만 깁. 그래서 토탈 7만 깁에 오늘 저녁 먹습니다. 7만 깁. 자, 맛이 어떤가 봐볼까요? 7만 끼. 카오팟 볶음밥하고 똑같네요. 볶음밥. 오징어가 들어간 카오팟. 맛있습니다. 여기 이제 라오스이기 때문에 국이 없어요. 그래서 국 대신 제가 비알라오. 비알라오를 시켰습니다. 3만 깁. 볶음밥 이렇게 맛있는데요. 네. 볶음밥 완전 맛있어요.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빈자리가 없어서 그릇을 막 들고 다닙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빈자리가 없어 사람들. 현재 시간은 7시 20분. 7시 20분. 조금 전에 이제 해가 질 때 5시에 후시산에 올라가서 석양을 보고 저쪽에 있는 야시장을 보고 이쪽에 있는 음식 야시장까지 쭉 둘러본 후에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카오팟. 4만 끼인데 밥도 좀 많은 편이에요. 애기들이 시켰으면 이거 좀 많은 편이네. 맛있어. 세플라이. 알로 이마. 제가 이제 비알라오. 한국에서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 국이 꼭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국이 없어요. 그래서 비알라오로 국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맛은 약간 싱거우면서 기름기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볶음밥이에요. 사람들이 겁나게 많죠. 오 마이 갓. 오늘 주말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겁나게 많이 왔어요. 까올리 라오 라오 파텔 라오.
오징어하고 새우가 들었어요. 새우, 새우. 해산물이 들어서 40 한 끼, 5천 끼면 좀 비쌉니다. 그냥 닭고기, 돼지고기, 카우팟은 35,000 끼인데 오징어하고 새우가 들었어요. 그래서 4만 끼. 네. 살짝 느끼한 그 기름이 좀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한국 사람이 먹기에는 그래도 좀 무난합니다. 국이 없는 게 제일 흠인데. 네. 맥주병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좀 큰 걸로 시켰는데 3만 끼.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관광지여서 그런지 3만 끼입니다. 맥주 한 병에 3만 끼. 넘게요. 3만 끼. 여기 관광객들이 왔는데요. 90%가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도 겁나 많습니다. 예. 저는 오늘 자유여행을 와가지고 자유롭게 지금 루앙 카방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땡땡. 라오스어로 국이 깽입니다. 깽. 볶음밥인데 이거는 카오파. 그런데 이제 저녁을 먹으면 호텔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내일 11시 30분에 폭포 거기를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호텔 앞에서 11시 30분에 남똑딱 꽝시, 꽝시 폭포를 보러 간답니다. 저도 거기 합류해가지고 같이 갈 예정입니다. 일단 비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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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는 것은 이제 볶음밥인데요. 라오스어로 카오팟. 닭고기, 돼지고기로 만든 카오팟은
3만 5천 개입. 오징어 새우가 들어간 이 제가 먹는 거는 4만 개입. 비알 라우 3만 개입. 오늘 저녁 식사는 7만 킵으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갈 때는 태국기와 그나라 국기를 딱 매달고 갑니다. 배지를 달고, 예, 라오스죠, 라오스. 맛있어. 스텝 라이. 오늘 6일, 1월 6일인데요. 토요일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오늘 일정을 끝나고 호텔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바이리. 저기서 옷가게가 이제 기념품 가게가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음식을 파는 야시장이네요. 아하. 냄새가 옷에 뱅기에 조금 떨어져 갖고 라고 했구만. 자, 과일도 팔고. 여기는 몽족 야시장. 이 앞에 식당에도 완전히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먹어볼구만. 왔다. 여기서 주문해가지고 여기서 왼쪽에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아서 먹은가봐요. 아, 이런 스타일이구만. 이건 꼬치들이 꽉 차버렸네. 꼬치들이 일하고만 있구만. 아이스크림? 오, 종이 같은 아이스크림을 파네요. 이거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그걸 고른가 봐요. 음식 먹는 사람들. 저쪽에서 앉은 사람도 여기서 먹고, 여러 개 음식 파는 이쪽에서도 여기서 앉아서 먹고. 역시 야시장에 먹거리가 없으면 안 되지라잉. 이건 한국 사람이대. 뭐 난성탕면, 열라면 있네. 한국 사람입니까? 오, 그러니까 저거 안성당면이랑 있구만. 떡볶이도 있고잉. 오, 한국 사람이래요. 이모네 앞치마. 떡볶이, 라면, 컵라면, 김밥도 있고. 한국 사람도 여기 한번 끼었습니다. 이거 뭐지? 밥인가? 안에 찹쌀밥 카오니언. 오, 저거 맛있겠다, 셉셉.
세플라이 반죽을 저기 한가봐. 반죽을 피자처럼 얇게 반죽을 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반죽을 엮다 놓고 바나나를 넣고 바나나만 넣나? 피자도 넣고 뭐 여러 개 넣는데. 오징어, 오징어 구이인가봐요. 오징어 튀김, 햄버거, 피자 햄버거 여간판에 피자 햄버거. 아, 이제 뭘 먹어야 될지 골라야 되는데. 이게 뭐이래? 사만키, 족발, 돼지 껍질. 강정, 강정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이죠? 아이스크림. 버섯튀김, 버섯튀김. 네, 여기까지가 먹거리야 시장입니다. 여기는 야시장, 먹거리야 시장입니다. 사람들이 겁나게 많죠. 빈 자리가 없이 꽉 찼습니다. 아주. 오, 저기까지 빈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공연장인데 오늘은 안 하나? 네, 없네요. 두 마리만 한가 모르겠습니다. 와우, 야시장 사람들 겁나 많네요.